네, 학습이론 첫 번째 시간 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이라는 부분, 예,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것도 학습이죠. 이 학습, 러닝이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학습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또 학자들의 정의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행동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이어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학습이라는 부분이 이제 크게 포괄적으로 계속해서 담으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어떤 행동이 변화되는 예, 학습을 하는 행동으로 되는 게 이제 행동에 대한 변화겠죠.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한 변화인데 이 변화가 그냥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라는 거죠. 영속적이라는 거는 너무 우리에게는 좀큰 의미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변화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말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선천적으로 습득된 무엇인가가 아니고요. 후천적인 것이 결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겠죠? 어떤 후천적인 변화 과정으로서 이런 학습이라는 의의를 저희가 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적인 어떤 변화를 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학습이라는 것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학습을 시키는 사람과 학습을 받는 학습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건, 그 다음에 사람과 또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정보의 원천과의 상호작용이든지 이런 모든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임을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또 어떤 정의를 내렸을까요? 이 학자들에 대한 정의가 이제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이 학습에 대해서 파블로프, 돈다이크, 이런 사람들은 바로 행동주의, 그 학파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자극, 반응의 결합이다. 학습은 자극이,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쾰러나 코프카 같은 사람은 학습은 통찰. 인사이트라는 게, 예, 돼야지, 이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주의 대표적인 과학자인 스키너는 과연 뭐라고 봤을까요? 스키너는, 예, 모든 것은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빈도를 많이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강화를 시키는 건데, 이 강화를 할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강화에 의한 조건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스키너는 행동의 변화 자체, 강화된 행동, 강화된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죠. 이 강화된 행동 자체가 학습이다, 변화다, 학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론 과정, 이 안에서 강화된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학습이다. 비둘기가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혹은 어떤 먹이를 얻기 위해서 레버를 누르는 그 행위 자체가 학습이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추론 과정 이런 것은 없다. 추론 과정이 없이도 학습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본게 바로 스키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학자들이 말한 것과 어떤 의미로 학습을 해석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학습과 유사한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장. 여기서 성장, 성숙, 발달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장이라는 것은 예, 어떤 크기가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으로 보고, 양적인 증가를 말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양적인 증가가 있으면 또 질적인 증가도 있겠죠. 질적인 증가는 예, 성숙과 성숙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로 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내적, 외적 이런 뭐 질적인 부분의 변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발달. 발달은 학습이라는 것이 훈련이나 연습의 결과다. 뭐 개인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발달이라는 것은 어떤 유전적인 시계, 생체 리듬적인 시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외적인 변화다. 그래서 이 발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에 또한 이런 학습의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에 뭐 범위가 있어서 뭐 광의의 학습이 뭐냐, 협의의 학습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잠깐 뭐 정리해 보신다면 이제 경험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지식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 때 그 모두를 광의의 학습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포괄적인 부분에서 또 본다면 그러면 그것과 반대로 협의의 학습은 또 뭐가 될까요? 어떤 목표, 의도한 어떤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의도된 목표라는 것은 네, 어떤 학업 성취가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의 주체는 학습하는 사람, 학습자로 한정을 하고 그리고 학습 상황은 뭐 의도한 어떤 뭐 과목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중간고사를 점수를 올리는 거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국한시킨 어떤 것에 목표를 두어서 하는 것이 되고요. 행동 변화는 학습과 관련된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학습의 뭐 광의의 또한 협의의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 잠깐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학습 목표와 수행 목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요. 우선은 학습 목표. 이것은 여기에서 숙달, 이거는 메스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라는 것과 함께 수행 목표다. 이것은 또 다른 이 학습 목표와 함께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말한 메스터리 숙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수행 목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성취,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거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행 목표라는 것은 지능이 우선 지능을 보는 입장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지능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숙달 목표에서 뭐라고 보겠어요? 지능은 유동적이다.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 유동적이다 이런 말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기서는 지능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떤 일정한 어떤 특별한 지능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지능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능은 유동적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능이 더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광범위하게 지능이라는 의미로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숙달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과제를 숙달하는 거 이런 것이 훨씬 중요시 되는 반면 여기서는 어떤 학습에 아까 제가 수행 목표 또 다른 이름으로는 성취라고 했잖아요. 학습의 결과 이것에 훨씬 더 치중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제를 숙달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학습의 결과 내가
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나오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에 굉장히 중요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숙달을 시키는 거, 이거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학습, 숙달 목표이고요. 그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수행 목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것과 관련된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요. 여기 학습 목표는 숙달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내가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어떤 도전적인 과제가 나와도 그 과정에서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아, 내가 이거 숙달이 되려면, 이런 과제도 필요하구나. 그럼 나는 이것도 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으로 도전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태도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학습의 결과를 잘 뽑아내야 돼. 나는 만약에 내가 10등을 올리는 걸 목표를 뒀어.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게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이 도전적인 과제를 하면 왠지 내가 목표한 10등을 잘 이뤄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달을 하기 위해서는요, 초인지 전략을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메타러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초인지, 뭐, 초, 뭐뭐, 이렇게 나오면, 이 앞에,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을 위한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지를 위한 인지, 뭐, 사고를 위한 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인지, 전략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인지를 위한 인지라는 것은 내가 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사고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학습이 지능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취득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잘, 꺼내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습득한 지식이 어느 환경에서 더잘 적용될까? 그리고 이거는 전혀 다른 환경인 것 같은데 여기에 적용해도 될까? 라고 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초인지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으로 여기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수행 목표에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정보를 많이 얻는 거, 암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인지 전략보다는 단순 반복적인 어떤 학습 전략이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학습 목표와 수행 목표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평가가 뭐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수행 이것을 지향하는 학습자, 그다음에 학습 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 이런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갈수 있겠죠. 학습 목표를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목표, 결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좀덜 받게 되겠죠. 그런데 수행 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자신의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목표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 사람은 과제를 숙달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결과는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어떤 아웃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내가 더 잘하는 거에 더 훨씬 관심을 두겠죠. 그래서 뭐꼭 어떤 무언가를 이루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항상 그것에 열심을 내고 노력을 내는 그런 부분이 학습 목표를 가진 지향하는 학습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여기 수행 목표 내 결과를 다 이뤘어 잘했어 그러면은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수행 목표를 나타내는 사람들한테는 학습자에게는 더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비교 리스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교수 학습 지도의 원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개념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개별화의 첫 번째는 이제 개별화의 원리인데요. 학습자가 지닌 어떤 특별한 특수한 요구, 능력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학습들이 이제 집단 학습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지만 개개인의 특성은 참 많이 다르다. 이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최적화된 어떤 방식이 따로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별화의 원리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학습을 시킬 때 교수자의 입장에서 이런 개별화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두 번째는 이제 사회화. 사회화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우리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다가 아니고 이것을 현실화 시켰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학습을 시킬 때 뭐 공동학습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체험하는 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이론에만 갇혀 있는 어떤 학습이 아니고 좀 더 실제에 적용하는 그런 학습 그런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발성. 학습에 대한 패러다임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학습을 시키는 사람이 교수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교수자가 의도한 대로 학습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학습을 시켰다 하면 지금은 좀 더 학습을 하려는 학습자의 자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학습을 지금은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와서 이런 학습을 많이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학습을 받는 사람의 자발성이 어떻게 하면 촉진될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 기능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인데요. 통합의 원리. 학습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도하라는 얘기죠. 통합적인, 통섭적인 학문이다.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제 한 단편만 보는 것만을 학습에서 제안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많은 부분들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입장으로 정리해주고 학습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목적의 원리도 있는데요. 목적의 원리는 이 가르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학습도 학습을 하는 학습자도 학습을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의 원리가 이제 모든 목적에 따라서 모든 활동이 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학습을 위한 목표를 잘 세우고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과학성의 원리라든지 직관의 원리 이런 부분은 뭐 다른데 나오는 원칙과 비슷하고요. 과학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어떤 기반이 된 그런 지식들을 교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학습이라는 것이 동기 또 이 학습과 관련된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자발성의 원리도 있고 앞에 이제 원리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요. 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리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 학습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서는 학습이 참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어떤 동기나 학습과 관련된 정서가 계속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 학습의 동기와 정서를 조금 한번 살펴보고 이제 지나간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이제 책에서도 나왔지만 각성 수준이 이 학습에 대한 각성 수준이 너무나 높을 경우에는
네,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네, 불안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정하게 높으면 괜찮은데요.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 네, 그것이 걱정과 불안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학습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일정한 수준의 어떤 스트레스, 어떤 자극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요? 지나치게 그것이 각성이 된다면 불안이나 걱정,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제의 성격, 이 불안이 있을 수 있는데 과제의 또 성격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이 각성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굉장히 내가 각성 수준이 높더라도 이 과제가 아, 내가 할 만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는 이 각성 수준이 굉장히 높게 자신한테 안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내가 잘 모르는 거야.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불안이나 각성 수준이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높게 자신에게 지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각성 수준이나 불안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과제를 학습할 때요, 어떤 동기과정도 있고, 이제 외부 요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습하는 사람의 인지, 사고와 행동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죠.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부 요인, 내부적인 어떤 정서, 또 환경 이런 것들이 다내 학습하려고 하는 어떤 사고, 행동 이런 것들에 모두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들 하시면 되고요. 시험 불안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시험 불안의 정도가 시험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학습자가 평가,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했어. 아, 많이 준비해서 자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 정도가 되게 많다. 라고 생각해서, 네, 시험 불안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시험날 아침이 됐는데, 내가 어제 예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잠이 들었어. 그래서 깨어났을 때, 너무 불안해지게 되는, 내가 예상했던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그런 시험 불안이 야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험 불안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시험 불안 수준 높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비평가적인 상황과 평가적인 상황, 어디에 더 편안해할까요? 시험 불안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이 시험을 봐서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벌을 받을 거야. 뭐한개 틀리는 것마다 몇 대? 뭐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이 정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대에 따라서 한 가지 문제에 따라서 막 평가가 막 들어가고 그것의 체벌과 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평가적인 상황에서는 불안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잘 과제를 마무리를 잘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결과가 뭐 나오지만 뭐 그거에 따라서 특별히 어떤 영향이 없어라고 하는 비평가적인 상황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수준이 높은 학생들도 높다 하더라도 네, 자신이 크게 불안해하거나 어렵지 않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뭐 학급의 분위기, 뭐 선생님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뭐 과제가 뭐 위협적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면 어떤 불안이 커지기도 하고요. 학습자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과제를 제시한다 하면 어떤 불안의 부정적인 효과는 또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업의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시험 불안이나 이런 불안들이 학습과 관련된 불안이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청소년의 자살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학업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학생들이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더 불안해서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요. 학업 성취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 내가 이 불안이 높으냐 낮으냐가 똑같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학업의 성취가 높고 잘하는 학생이라도 이런 불안과 이 각성 수준은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수준 낮은 학생들은요, 반복된 실패, 성공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지만 수행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또뭐 때문에 불안하냐면 항상 모든 거에서 우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또 부모의 기대, 그리고 내 스스로 나한테 가지는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불안하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동기와 정서 부문을 이런 정도에서 이제 요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요, 어떤 성취 동기,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동기와 정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취 동기가 굉장히 영향을 줄 텐데요. 성취 동기는 어떤 걸까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이죠.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 잘할 수 있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업지향적인 행동, 뭐 어떤 모험감, 이런 것도 있고요. 자신감, 어떤 열정이 많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취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취 동기를 잘 이루려면은요, 어떤 목표나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성취 동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성취지향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취를 하려고 하는 것에 이제 뭐 집단으로 자원을 굉장히 주는 거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너는 자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성취 동기를 학습 성취 동기를 우리가 잘 유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로 문제를 구성해서 질문하는 이런 방법들이 사실 학습 성취 동기를 높이겠죠. 그다음에 생활 환경, 교실 환경 변화시키고요. 학습 주제에 관련돼서 발표시키는 거, 발표 내가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학습 성취 동기 아주 촉진시키겠죠. 그다음에 학습 활동이 아주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학습 활동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뭐 놀이 중심의 학습 이런 부분, 능력에 맞는 학습, 개별화된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주어질 수 있겠고요. 목적. 이 내가 학습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학습자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되면 좀더 동기가 유발될 수 있고요. 결과, 학습에 대한 결과를 학습자가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아는 것도 성취를 유발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룰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이루어내지 못했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좌절하고 이것을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못한 거를 막더 지적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실패에 대해서 좌절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공부 못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네라고 하는 실패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주는 것도 바로 학습에 대한 성취 동기를 촉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를 신뢰하도록 하는 거요. 그리고 아주 개인에게 맞는 어떤 교수법들을 많이 개발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자료를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재미있어하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도구들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더 성취감이 생기겠고요. 내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유능감 주는 거. 자기 효능감이라는 부분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유능감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학습자한테 어떤 학습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학습의 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